제가 천무가 말씀드린 요 신체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요런 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실 확률이 남들보다 크다는 거.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남편복 혹은 남자복에 있는 여자들의 아 시집 잘 가는 여자들 네네, 그런 분들의 좀 특징 같은 게 있을까? 네, 그런 특징이 있어. 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뭘 보면 되냐면 손. 손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손을 봐야 돼. 이 손이 하얗고 그리고 손이 도톰하니 이게 손등이 이렇게 도톰하게 손등이 도톰하고 손이 작은 사람들이 있어. 유달리 손이 막 귀엽다고 하지 우리가 손이 작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남자복이 많아.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커. 이 손만 봐도 나와. 이런 분들은 또 뭐도 갖고 있는 줄 알아? 배우자복도 있지만 돈복, 제복도 있어갖고 돈이 끊이지를 않아. 한강물은 말라도 이 사람들은 호주머니는 안 말라. 남의 돈이 됐든 은행 돈이 됐든 돈의 융통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이 손이 있어.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엄지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아 그럼 우리가 이제 번데기 손이라고 아시죠? 엄지가 이렇게 되게 짧고 이렇게 뭉뚱하게 번데기처럼 짧으신 분들 있지? 네네. 이런 분들도 복이 많으신 분들. 아, 이거는 여자 남자들이 내 엄지손가락을 잘 보세요. 딱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가 번데기처럼 이렇게 유달리 좀 짧으신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인복이 많으신 분들. 인복, 제복이 좀 많으신 분들이야.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뭐를 갖고 있냐면 옛날 미인형들 아시죠? 네네. 계란형에 이제 천무같이 이렇게 얼굴에 보름달이 뜨고 약간 체구가 있고 여기서 남편복이 많거나 배우자복으로 다 따지면 이 인중 있죠? 네네. 인중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기이신 분들. 뚜렷한 분들이 또 복이 많아. 저는 남편복, 남자복 있는 분들은 뭔가 조금 뭐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무조건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쁜 거는 복이 좋은 거고 그분들도 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성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타고난 사주를 갖고 있어야 되지만 외형적인 조건으로 다 볼 것 같으면 진짜 막 되게 키가 훤칠하게 커서 우리가 막 슈퍼모델들 같이 네네. 막 화려하거나 이쁘거나 몸매가 좋은 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꽃도 예쁘면 어떻게 돼? 벌이 많이 찾아들고 손을 많이 타지. 네네. 자꾸 꺾고 싶지. 네네. 근데 귀한 꽃은 어떻게 돼? 귀하니까 바라만 보지. 잘 키우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지. 그래서 너무 키가 크거나 너무 작아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다가 봤을 때 조금 땅땅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아담하고 저 사람을 이렇게 봐도 약간 둥글둥글하게 복스럽게 생겼어. 이런 사람들 있지. 네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우리가 복스러운 거 좋아하잖아. 네네. 먹는 것도 봤었을 때 복스럽게 먹는다. 이 복은 뭐야? 안으로다가 담아갖고 들어온다는 거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요렇게 좀 갖추신 분들이 네네. 보면은 배우자복들이 좋으시더라고. 천무가 말씀드린 요 신체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요런 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실 확률이 남들보다 크다는 거. 신기하네요, 선생님. 아,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성형 미인들. 성형인들 있잖아. 네네네. 눈매가 이렇게 반달 눈매처럼 이렇게 동근 눈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인복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 그러니까는 굳이 꼭 앞트임 뒤트임 해갖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 까지 마시라는 거. 이거 막 뒤집어서 막 까지 말라고. 이런 게 기본적인 게 돼 있는 상황에 내 사주에 그런 귀인 복이 있고 좋은 인연이 있는 사주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더 좋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천무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성분들, 남성분들, 모든 분들이 다 좋은 이성의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진도 제 짝이라고 하죠?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배우자입니다.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인연자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천무가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마음 되세요. 감사합니다.